오늘 서울신문 2024년도 8월 2일자 기사네요. 해리스 갑자기 흑인데 인종정체성 건드렸다. 역풍 맞은 트럼프. 라는 기사입니다. 흑인 언론인 협회 토론 발언 논란. 흑인 표심 잡으려다 탄식 야유 세례. 사법 리스크 불법 이민자 관련 설전도. 도널드 트럼프 인종주의 발언의 역사. 2016년 6월 자신의 사기소송 담당한 멕시코계 판사에게 멕시코 이민자는 강간법 범죄자라는 말을 했고, 8월에는 흑인 유권자들 향한 연설에서 여러분은 가난하고 좋지 않은 학교에 다녔고 청년 58%가 실업상태인데 도대체 뭘 더 이룰 수 있지? 라고 또 2018년 1월에 IT 엘살바도르 아프리카 국가들을 향해 엉망진창인 더러운 나라, IT 이민자들은 전부 에이즈 감염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2019년에는 유색인종 연방의원 앞에서 총체적인 재앙을 겪는 나라 출신, 너희 나라로 가라. 2023년 3월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바이러스, 쿵플루라는 말을 했네요. 이제는 뭐 흑인에다가 이제는 동양인에게까지 인종 차별을 했네요. 막말 본색을 되살리며 말폭탄을 던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대선 경쟁자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겨냥해 인종 정체성 발언을 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승승장구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이 등장하면서 흑인 히스패닉계 표심이 출렁이자 이를 다잡기 위해 움직였다. 그런데 문제는 장소였다. 재임 시절 흑인 정책을 홍보하겠다며 흑인 언론인들이 모인 토론 자리에 나갔지만 논란거리만 던졌다. 31일 현재 시간 시카고에서 열린 전 미 흑인 언론인 협회 초청 토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가 흑인 여성이기 때문에 기회를 얻었다고 보나 라는 질문에 해리스는 인도 혈통만 강조해 왔다. 그런데 갑자기 흑인이 됐다고 대답했다. 현장에선 탄식과 야유가 뒤섞였다. 질문을 한 레이첼 스코 ABC 기자는 해리스는 흑인 정체성을 말해왔다고 하자 그녀가 인도계냐 흑인이냐 난 모르겠다며 나는 양쪽 모두 다 존중하지만 그녀는 명백히 아니다. 누군가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다양성, 공정성, 포용성을 합친 DEI에 대한 견해를 말해달라는 질문도 받았지만 그는 크게 뭔가 정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제가 계속 설명했는데도 뜻을 말해달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끝내 대답하지 않았다. 이날 행사는 시작부터 긴장감이 팽팽했다. 일부 기자들은 트럼프 초청에 반발했고 그가 난 에이브럼 링컨 이래 흑인을 위한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자화자찬 했을 땐 객석에서 한탄이 터져나왔다. 불법 이민자 사법 리스크 관련 가짜 주장을 반복할 땐 거짓말이라는 고성도 나왔다. 스콧 기자의 질문에 이런 끔찍한 질문이라고 설전을 벌이며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인도 출신의 어머니와 아프리카계 자메이카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해리스 부통령은 평소 나는 흑인으로 태어나고 흑인으로 죽을 것이다. 흑인인 게 자랑스럽다고 발언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유색인종이자 여성인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부상하자 막말 공격을 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뱉어낸 차별과 비하 발언의 역사는 길다. 2016년 공화당 대선 후보 확정 직후 그는 자신의 사기 혐의 민사소송을 담당했던 연방지방법원 판사에게 멕시코 출신이라 나를 증오한다며 멕시코 이민자는 범죄자 강간범이라고 했다. 2018년 1월에 백악관에서 이민 계획을 논의하다 미국 이민이 많은 IT, 엘살바도르와 아프리카 국민들 향해 엉망진창인 더러운 나라라고 비하했다. IT 이민자들은 전부 에이즈 감염자라고 막말을 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텍사스 휴스턴에서 흑인 여대생 클럽 시그마 감마로 주최 행사에 참석해 트럼프 발언에 대해 낡은 쇼라고 분열을 조장하는 무례라고 지적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해리스가 흑인 아메리카 아버지와 인도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고 비교적 학자 교수 양치 밑에서 어린 시절 백인이 거주하는 중산층 지역에서 부유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이혼 후에 인도계 어머니 손에 자라면서 인도인 외할아버지의 인도 정치계의 지도부에 일했던 그 외할아버지 인양을 많이 받았다고 고백했죠. 인도계임을 자랑스러워했지만 아프리카와 인도계의 절반의 피를 이어받은 혼혈인의 흑인이면서도 인도인인 것입니다. 트럼프 공격은 매우 야비하고 치사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혼혈을 가지고 아프리카인도 될 수 있고 자메이카 출신이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나 어머니가 인도인의 절반의 피와 아프리카의 절반의 피를 가진 해리스를 공격하면서 그런 부분을 취약점을 가지고 공격하는 그 야비성과 치사한 부분을 오늘 다 적나라하게 드러냈네요. 오늘 서울신문 2024년도 8월 2일자 기사 해리스 갑자기 흑인데 인종 정체성 건드렸다 역풍 맞은 트럼프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